토지 23회입니다. 윤보는 곰방대를 물고 바뜩 사이길을 걸어 올라간다. 어느새 햇빛은 맥빠진 것처럼 열버졌다. 입에서 곰방대를 뽑은 윤보의 걸음이 빨라진다. 마당에 널어놓은 보리를 걷기 위하여 들리를 하던 아낙이 집을 향해 뛰어간다. 아, 곰보 목수 아니게라오? 나그네는 반가운 듯이 말했다. 내 얼굴이 곰보인 것도 거짓말은 아닐 끼고 내 업이 목수인 것도 참말이제. 한데 댁은 누구요? 제 집이 아닌 그 자신도 나그네처럼 하기는 냄새가 나는 단칸방에다 툇마루도 비에 젖고 있었다. 하참, 나를 알 것인디 어찌 그러요? 나그네 얼굴에 낭패한 빛이 떠오른다. 거부란께? 알면서도 공연실이? 문딩이 보고 문딩이라 하면 좋아할 문딩이가 어디 실기고? 허허, 이런 딱한 일을 어쩔 것이요? 성명 삼자를 알았어야 말이제이. 언제 성씨를 가르치준 일이 있었단가? 이태전인가 전주에 사는 윤찬봉의 집을 지어준 일이 있었는데 나그네는 그 집 하인이었다. 하기사 윤보 목수나 곰보 목수나? 성씨는 어찌 되지라오? 상놈의 성 있으나마나. 그래, 그 노랭이 양반은 밥 잘 자시고 잠 잘 주무시는가? 그러지 말란께. 우리 댁 나리께선 곰보 목수를 참말로 대단께 생각하시지라오. 그래서 내가 이리 오지 않았간디? 나를 생각해? 와! 솜씨 칭찬이 이만저만이라야제. 우리 댁 나리께선 연장을 안 들어서 그렇제. 보시는 눈은 대목 뺨칠 것이오. 말로 품싹 목 반을 치를라 카니께 그러니 노랭이 양반이라 안 가나? 너무 그러지 마시오잉. 이분에는 안 할 끼다. 그 양반 이리라 하면 안 할 끼다. 그게 아니란 께로 이분에는 서울인디. 서울? 우리 나리께서 이분에 서울 다녀오시지라오. 친척 때는 윤감찰께서 집을 짓게 되었는디 우리 나리께서 곰보 목수 칭찬을 하신 모양이라오. 그래, 나리께서 곰보 목수를 보내겠노라. 그럭저럭 장담을 하시는 게비오. 그 댁은 유복하고 인심도 후하니께로 비만 잘 맞추면은 이리야 기맥히게 잘 온다 하였을 것이오잉. 뭐라고? 뭐? 비유만 잘 맞추면? 아하, 그런 말은 그분네끼리 하신 말씀이제이. 화낼 것 없지라오. 인심이 후하니께로. 서울이라? 그 괜찮기는 하다마는 서울 가서 윤감찰 우찌 찾을 끼고 감아가지고 대불로 온다 카더나? 그런 말은 마시고요이. 여기 내가 가지고 갈 펜지랑 주소하고 또 도면을 그리 왔어라오. 감은 해롭지 않을 것이오. 다 연줄로 해서 일자리도 생기는 거 아니겠소이? 노자도 가지 와시니께로. 하인은 나귀 등에 실린 꾸러미에 눈을 한번 주고 나서 부실부실 바짓 말기에 손을 밀어넣는다. 두만내가 장독가에 앉아서 푸콩을 까고 있는데 영파리 댕내가 들어왔다. 판술레오나? 말을 걸어주는 두만내에게. 야, 성님. 궁을 벌써. 아직 삐죽을 낀데. 사돈이 화계 갔다 오는 길에 들린다 캐서 밥에 둘까 싶어 까는데 영 삐죽네. 사돈이 온다고요? 벼랑간 장에 갈 수도 없고 뭐 대접할 게 있어야제. 참, 선이가 이분에도 아들을 낳았다 카지요? 이분에도 아들이란다. 두만내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선이는 받을 복이 많은갑소. 가든질로 한태줄의 아들을 삼형제나 낳으시니께 시가에서 얼마나 우애 바치겠소?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난 시가 좋아서 잘 살기라 카더만은 하기사 뭐 다 살았나? 질고 짧은 것은 대봐야. 그래도 시가 살림도 따시고 성님 나 채 좀 빌리러 왔는데. 그래라, 뭐 할라고? 밀을 좀 뽀샀더만은 칠락하니께 채가 있어야지요. 아니, 채가 없었나? 그기 둘이나가 빌리가더만은 밑이 빠졌다 캄시로
말짱한 새고로 가져가서 안 그러요? 그 집에서 버릇이 온 그런 내라. 영팔이 댕내는 쭈그리고 앉으며 함께 콩을 깐다. 밑이 빠지도 돌락하니께 매 재장사가 오면 고치준다 안카요? 고치주기는 말이 그렇지. 부하가 나서 똑 죽겠소? 욕심만 똥창까지 차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못 쉬는데 요새 한복이는 너거 집에 있다면서? 야, 일 좀 거들어주고 있어. 며칠 전에 곤보 목수가 서울 따라 안 가겄느냐고 하더랍니다. 나도 그 말이서 들었다. 그래도 가하는 안 갈 끼구마. 우리 생각 겉에서는 여기 있는 것보다 곤보 목수 따라 댕기면서 태목 일이나 배우는 게 좋을성 싶은데. 무표정하게 밥을 먹고 있던 두마나비의 얼굴이 조금 움직인다. 작년에도 아니 재작년이던가 이서방이 읍내 월선이 집에 가 있는 게 어떠냐고 했더다라마는 거기도 안 가고 나이 어리지만은 지 생각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이자는 15살이라 하지요? 아마? 우리 영만이 동갑내니까 가도 죽은 하만댁 성님을 닮아서 고집이 있지. 임자 그거 무슨 말이요? 밥상을 밀어내며 두마나비가 물었다. 이 녀도 아는 일 아니던가요? 여자가 혼자 사니께 이 남자 저 남자 자꾸 집은 거리 쌓아서 자식 삼아 한복이를 월선이가 데리고 이실락했는데 그 아아가 마닥해서 곁방 사람을 두었다 안 갑디까? 그거는 나도 알고 뭐 윤보가 어쩌고 하는 말이제? 아 이번에는 곤보 목수가 서울로 집 지으러 간다 합니다. 그래서 한복이가 하도 신실하니께 곤보 목수가 일도 가르치고 할라고 데리갈락 했던가 봬요. 한복이 안 갈락했는가? 아마 그런가 봬요. 동네서 안 뜰 작성인갑소? 그래? 하기사 동네서도 손촉박꽃이 쓰니께 입은 살기고 우찌나 부지런하든지 저희 집에는 벌써 나무를 해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지럽을 보니께 사람 되겄더마. 우리 판수리 아베도 늘 칭찬합디다. 나중에 괜찮을 기라고. 참 내가 일하고 있네. 쟤 빌리더라겠제? 야. 두만내는 일어서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에 가서 채를 가져온다. 성님 고맙소. 쉬고 곧 가져오겠습니다. 와, 니도 둘이 내겄지 그만 떼먹으라모. 두만내와 영팔이 댕내는 함께 웃는다. 윤보는 서울 언제 간다 카든고? 그건 모르겠소. 서울까지 불리가고 그 입정이 나빠 그렇지 솜씨 하나는 썩기 아깝지. 웬일인지 두마나비는 윤보 칭찬을 하며 들리라러 삽작을 나선다. 저녁때가 되어도 온다던 사도는 오지 않았다. 화계서 자는가 봬요? 그런가 봬. 두 내외는 기다리다 지쳐서 아주 깜깜하게 어두워진 뒤 사돈을 위해 보리쌀은 적게 놓고 콩을 두어서 지은 밥을 아들 형제하고 함께 먹는다. 두만이와 영만이는 오래간만에 먹는 콩밥을 한 그릇 다 먹고도 또 먹으려 했다. 식충이 될라고 그러나 깡보리밥도 아닌데. 두만이는 꾸짖는다. 치! 한복이 좀 봐라. 온종일 나무일 해주고 틈틈이 나무에서 쌓아놓은 건 못 봤나? 한복이 신 벗어놓은 데나 따라갈라. 그래도 나무할 때 내가 거들어 주었는데 뭐. 그래야지 하모. 저녁이 끝나고 두만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모깃불을 피워놓고 곰방대를 물고 있던 두만아비는 슬그머니 일어섰다. 어디 가요? 밤이 저물어도 사돈이 오시면 어찌할끼요? 그러나 두만아비는 아무 말 없이 나간다. 마을 정자나무 옆을 지나서 외딴 길로 접어들었을 때 달이 떠올라서 어슴푸레한 속으로 밭둑에 쭈그리고 앉은 산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누군고? 좀 가까이 갔을 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죽든지 그놈이 죽든지 결판을 내야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누구? 휙 돌아보는데 달빛을 받은 창백한 얼굴은 한조였다. 여기 와 일하고 있노? 간에 천불이 나서요.
그만 집에 가거라. 개집새끼들 시퍼런 눈가리를 보니께 더 미치겠소. 빌어먹을. 그만 초가상간 불을 확 질러버리고. 쉴 데 없는 소리. 강약이 부동인데 아무 말 말고 참아라. 나는 못 그러겠소. 못 그러면 어쩔 기든고. 어느 놈이 죽든가 살든가 한판 해볼라요. 하만 안 보고 그런 소리 할라? 그런 소리 하다가는 큰일 날 길 줄 알아라. 와요? 형님은 서울 그 조신의 편역이 아니든가요? 어쩌는 게 이 편역고? 한조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괴물에 묵듯이 시부리고 접은 대로 시부리라. 바우돌을 참은 네 발만 아플 낀데. 그러면 내가 바울을 찾기 때문에 이 지경으로 됐다 그 말이오? 그 경위사 나도 모르겠다마는 보름 전의 일이었다. 한조가 낚싯대를 들고 두구로 막 올라서는데 말을 탄 조정구를 만났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불문곡지 가고 최참반댁에 불려간 한조는 힘께나 쓴다는 서울서 데려온 하이 녀석과 합세한 삼수한테 매를 맞은 것이다. 와이라노? 뭐 무슨 일로 사람을 패노? 했으나마 말대꾸는 없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인사불성이 된 한조를 집에까지 매다준 삼수는 두번 다시 우리 댁 나으리 험담을 하고 댕기봐라. 어느 구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게 될 끼니께. 아이들과 아나구름 소리에 정신이 든 한조는 그러나 며칠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왜 맞았는지 알 수 없었다. 조준구를 마음속으로 초창기에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마을에서 눈밖에 난 사람 중에 끼어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자기 혼자 당했을까? 그날 한조는 강가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김평산을 상대하여 핀잔을 주고 있었는데 저만큼 조준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아니 고운 생각에서 험담을 한 일이 있었다. 저런 양반이 원님이라면 아마도 송덕비가 설깁니다. 남원부사 변학도는 동원 높이 앉아서 춘향이 불기짝 때리는 거로 정사를 삼았다 하지만은 저 양반이사 조석으로 비오는 날 초장집 개도 아니겠고 마을 농사 형편 소상하게 돌아보니 아이얼은 할 거 없이 밥 잘 먹느냐 병 안 들었느냐 허참 이골 원님 아닌 게 아니고 최참판댁 당주나으리 아닌 게 아니구마요. 그 말을 조준구가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다가갔을 때 평산에게는 신용만의 허리를 굽히고 조준구는 본체만체 자리를 옮겨버린 한조의 바로 그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태도가 조준구 감정을 거슬렸던 것이다. 밭둑에 앉아있는 한조를 내버려두고 두만아비는 언덕을 올라간다. 외딴 언덕 위에 윤보가 사는 초가의 모깃불이 보였다. 거기 오는 게 누구? 윤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나다. 이평이다. 집색이나 삼을 일이지 뭐하러 왔노? 와, 오면 안 되나? 우리 집이사 사통팔방이니께 금주를 칠락해도 삽작이 있어야지. 산짐승도 오는데 사람 못 올 게 뭐 있노? 집색이나 삼아서 팔아가지고 계집자식 봉양 잘하라 그 말 아니가? 어찌 그리 밤낮 삐뚤어만 말만 하노? 그 재미로 안 사나? 엄씨로 한조를 봤는데 그놈아이 팔팔한 성미에 무슨 일 안 저질러란가 모르겠네? 니도 남이 걱정할 때가 다 있나? 자기 앞만 가리고 사는 줄로 알았더만은? 자꾸 그래 싸면 옳은 죽은 못할라. 허, 내사 보나마나 길바닥서 죽을 끼구마. 어차피 계집 자식이 있어서 임종해 줄 것도 아니겠고 누가 말리서 계집 자식 못 두었나? 네 민치로 될까 봐서 안 그러나 목매인 송아지처럼 오도가도 못하고 그 꼴이 뭐고 풀발 센 삼배적삼 헐렁하니 비었구나. 자식 새끼들은 쌀강아지 걷고 마누라는 톰박니 같은데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네 서울 간다면서? 응? 그래서 네. 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그러면 그렇지 네가 군걸음할 것까? 다름 아니고 내 생각 끝에 하는 말이니 들어주어야겠다.
우리 두만이 놈 서울 데리고 안 갈라나? 뭐라고? 농사꾼 팔자, 이놈의 팔자 평생 가봐야 별날이 없고, 대목 일이나 배워서 제 자작으로 살아보는 게 아무래도, 목수 팔자는 별수 있건데, 밤낮 자르고 깎고, 허참, 바늘질쟁이 목수 잘 사는 거못 봤다더라. 그놈의 땅대기 붙이 묵으면서 땅임자 눈치 살피면서 사는 것보다는, 어슴푸레한 밝음 속에 두만아비 두 눈은 슬프게 보였다. 그래도 니놈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했구나. 두만아비는 조그마한 윤보의 두 눈이 부식이라도 한듯 목을 극적극적 긋는다. 그러다가 잘 될락하면 잘될 끼고 못돼도 재주 하나 있으면 밥이사 굶겄나? 서울 바닥에서 한번 굴러보는 것도. 아, 이 사람아, 내가 서울로 아주 가나? 좀 부리 먹다가 내비리고 오라모. 그놈이 그래봬도 단단하니께 잘못되지는 않을 끼구마. 두만아비는 낮에들은 한복의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하기사, 내 한복이 가을을 데려갈라 했더만은 안 갈라카더마. 두만이가 올해 몇 살이든고? 18 아니가? 그럼은 장개는 어쩔 끼고? 윤보는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누르며 코를 탱 하고 푼다. 장계는 뭐 그리 바쁘나 없는 놈이. 아따 되게 울어 쌓는다. 전 그렇다문. 데리고 갈라나? 아이사 괜찮지. 고맙네. 윤보가 두만이를 데리고 떠나기로 한날 아침 하늘에는 연기같이 엷은 구름살이 퍼져 있었다. 찰밥과 콩고물에 굴린 인절미를 끓이면서 두만내는 아들에게 이른다. 야무지게 해라. 어쩌든지 사람이란 지 하기 나름이니께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고분고분하고 니를 보내고 나면 네 아버지 허리가 더 빌키다마는 네 장로를 생각해서 그러니께 제발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짓은 하지 마라. 태연하게 말했으나 두만내는 지난밤 챙겨놓은 개나리 보따리를 끌러 다시 챙겨보곤 하면서 두만이 몰래 눈물을 글썽인다. 행아, 서울 가면 그람은 돌아올 적에는 말 타고 올 끼가? 영만이는 오소소한 꼴을 하고 물었다. 이 철없는 거사, 말이 무슨 말? 어미 말해. 그때, 그 전에 그때 곰보목수도 말 타고 오던데? 두만아비는 집세기 두 켤레를 묶고 있었는데 검버섯이 핀 얼굴은 딱딱해 보였다. 윤보가 연장망태를 짊어지고 왔다. 입이 붙은 것처럼 말 한마디가 없었던 두만아비는 오나 하고 처음으로 윤보에게 말을 했다. 오기는 온다마는 또 가야제. 어째 떠날 자비는 다 됐나? 야, 두만내가 대답한다. 그러면 선걸음에 가는 게 좋겠구마. 아마 나리선도 올 거로요. 그렇지만은 술한 잔이라도 들고 가셔야제요. 그럴 것 없어. 두만아, 가자. 그렇게 가심은 서분해서 어쩝니까? 윤보 뒤를 따르는 두만이 등을 쓸어주며 두만내가 말했다. 두만이는 짐을 든채 배전에 서서 어미와 동생을 바라보고 사공은 작대기로 바위를 밀어 강심 쪽으로 배의 방향을 잡는다. 두만아, 오매 들어가소. 행아, 들어가거라, 영만아. 두만아. 어메, 자, 자리 씻소. 배는 멀어진다. 아저씨, 말잘 들어라. 두만아. 치맛자락을 끌어올리며 눈물을 닦는 두만네의 모습은 차츰 작아 보인다. 두만이는 점점 작아지고 멀어져가는 어미와 동생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두만아, 윤보가 불렀다. 야, 하고 울먹이다가 산마루에 가려져 강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두만이는 흐느껴 울었다. 자아가 와극하노? 마을의 농부가 의아해서 물었다. 이분에 나를 따라가는데 임마 사내끼가 울기는 와우노? 그러니까 대모기를 배우겄다 그거구마? 대모기를 배울 낀가 서울 가서 금줄 누른 번거지를 쓸 낀가 그거사 모를 일이제. 대목일 배우는 것도 좋고 서울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마는 두만아, 야,
제발 이 군보딱지 뽀는 따지 마라. 뭐라카노? 내가 웃대서 삼신이 만든 이 고라지하고 손님이 만들어준 군보딱지 말고는 베릴 게 한낱도 없지. 네가 사람가? 그럼은 짐승이가? 짐승도 저 자식은 있지러. 제기를. 기왕지사 떠나기는 떠난다마는 그래도 땅 파먹고 사는 게 제일이지. 흥,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갱리 바람 쐬서 잘 되기가 어렵지러. 그놈 죽은 칠성이 놈도. 사람이 다 갔나? 칠성이 놈도 바람을 잡아서 갱리를 떠나더니 사람 베렸지. 하기사 잘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만은 허파에 바람 들면 거 질성이 꼴 나네. 니도 그렇지. 와, 내가 세리나더나? 평생 계집 저신도 못하고 물 떠놓을 자식이 있다 말가? 역마살이 들어서 밤낮 싸돌아댕기니께 사람이란 한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두만이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7월 백중날 월선이는 재를 올리기 위해 강 건너 선해사로 갔다. 어미의 기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아침부터 절마당은 사람들이 하얗게 모여들어 붐비었다. 지난해보다 재꾼들이 많은 것 같았다. 괴질과 흉년의 아픈 상처가 다소 가라앉은 때문인지도 모른다. 강을 내려다보는 산중턱 숲에 쌓인 곳이지만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날씨는 무더웠고 불사에 쓰일 음식은 물론 재꾼들 점심 마련을 위해 아궁이마다 불을 지핀다, 쌀을 씻는다 하며 분주히 오가는 공양 스님들, 행자들의 모습과 어미를 따라온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위를 더 느끼게 한다. 숲의 나무들도 후줄그레하니 늘어진 듯 구름은 움직이지 않았고 법당 네모 처마 끝에 달린 풍경도 꼼짝 않는다. 지장경을 송하는 법사의 목소리는 맑고 힘차다. 정신이 부실해서 이런갑다. 와 이리 어지러울고? 소리들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차라리 중이 될까? 머리 깎고 중이 될까? 남편을 지키고 살았던들 그랬으면 이승서 업이 끝날기든가? 월선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쟤는 끝났다. 어메, 불쌍한 울 어머니, 부디 좋은 곳에서 환생하소. 그곳에서도 여자로 환생커든 한 남자를 만나서 일부 종사하고 아들, 딸 낳아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비로소 월선이는 간절하게 손을 모아 정성을 들인다. 강물을 물들여 놓고 해는 떨어졌다. 집에 가기가 허전해서 월선이는 못 돌아가고 절에 처졌다. 방문을 열면 거기 빈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두려워서였다. 빈방을 혼자 지키고 앉아서 밤이 지나가는 소리, 외롭게 굴러가는 나뭇잎 소리, 개 짖는 소리,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 그러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소스라쳐 일어나 앉으며 행여 용의가 아닌가 하고 귀 기울이는 밤이 월선에겐 견디기 어려웠다. 절에서는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용이 절에 올 리가 없는 것이다. 재를 올리려고 절에 왔었던 작년만 해도 오늘과 같이 서럽고 절망하지는 않았었다. 용이를 의지하고 믿었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설 이후부터 월선이 심중에 변화가 왔던 것이다. 이 서방이 설장에 갔다가 이민의 가족신을 사왔는데 네 그 소문 들었나? 좁쌀 몇 대박을 가져와서 팔고 돌아가는 길에 들른 김서방 댁의 말이었다. 야? 자줏빛에 유록 전을 둘러서 오묵한 기 이삐기는 이삐더마. 그것을 신고 내보라는 듯이 동네길에 좁다하고 쏘다니는데 농사꾼 계집의 무명옷에 당할기든가? 개발의 편자 아니가? 이민연도 시청 남의 집에 보낼 나이가 되었는데 두었다가 시집갈 때 줄 일이지. 하기사 지도 신고 접어서 쉬는 거는 아닐 끼구만은 서방이 나를 오금덩이 거치 섬긴다 하고 자발을 떨고 접어 그랬겄지. 그래, 이 서방이 니한테도 깔진을 사갖고 왔더나? 안 사주던가 배? 그러기 소나 아들은 다 도둑놈인기다.
속 다르고 겉 다르제? 자석 나신께 장로로 됐고 살 제집이 더 중하다 그거 아니겄나? 그러기 하참 네가 일편단심으로 그랬어도 말짱 없거라. 이민에는 나이 있으니께 또 자식 낳을 끼고 그러고 보면 니만 짝이는 왜 기러기? 정이란 하나지 둘은 아닌께? 하기사 머시마가 하 좋아서 애비 간장을 녹이게 생길거마. 매주덩이 겉에도 늦기 본 아들이라 밑잔을 낀데 도단하는 달덩이가 없고 참말이제 상놈의 새끼 되기는 아깝지. 밭 좋고 씨가 좋은께. 아 인물이야 이서방이나 이민이나 좀 좋은가? 피도 살도 안 닿은 나만 하더라도 그놈아가 달랑달랑 뛰어오는 거를 보면 안아주고 접은데 지 애비사 얼마나 사랑스럽겄노? 한참을 늘어놓고 간 김서방 댁은 달포쯤 지나서 또 나타났다. 마님 돌아가신 뒤 설레설레 해도 나같이 설어볼까?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질까 하더라마는 우리 김서방의 공도 마님 눈 하나 없어지니께 무신 소행이 있노? 다 소행 없더라. 푼돈이 답답해서 깨암대박 가지고 나왔더마는 빌어먹을 장돌뱅이들 그저 빼앗갈라 한카나. 그것도 옛날부터 붙이던 밭에 내 적국 같은 힘으로 깨 심고 조 심고 했거마는 기죽은 당맨치로 서울하신가 마님인가 그 양반 알서라 모를서라 가지 나온 긴데 자기의 신세 타령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 앙상한 몸을 흔들어대며 이민의 말투 몸짓까지 흉내내가면서 전하는 말은 흥! 제년이 아무리 소나 보비유를 잘한들 무신 소용고? 보비유 잘하기로야 기생년들이 으뜸일 끼고 그거사 소나 돈 빨아먹으려고 하는 짓일 기다마는 그년이사 미치고 기든 년이제 뭐를 바래고 깨알하나 가져갈 사람이든가? 팔자가 더러봐 그렇지. 제 집이 아금말라서 살림이사 피가 나게 살지. 집에 가면 따신내가 나니라. 장무새 임석 솜씨도 좋고 상의를 하면서도 농사꾼 옆인내가 남정네 옷에 입힌 거를 보면 손끝도 야물고 그만하면 제 집이 버릴 게 없지. 김서방 댁은 그런 말도 했다. 새벽녘에 월서는 잠깐 눈을 붙였다. 꿈에 어미를 보았다. 어미는 용의를 잡겠다고 삼지창을 치켜들고 달려가는 것이었다. 어메, 와이라요. 저놈아 쪼롱쪼롱한 누나를 뽑으려고 그런다. 아이고, 그러지 마소. 봉사가 되면 우찌 살겄소. 어미가 깔깔대며 웃었다. 봉사가 되면 네가 지팽이 노릇하면 될 거 아니가? 이 병신 축구야. 그러면 니를 안 베리고 평생 데리고 살 끼다. 용의놈은 눈이 멀었으니 병신이고 니는 애미를 잘못 만네 병신이고 병신끼리 아이고 청백 같은 내 자서가 내 간장에 피가 진다. 불쌍한 내 새끼야. 니를 어찌 키웠다고. 울음소리 종소리 머리 가득히 밀려오는 종소리 잠이 깨었다. 와 그런 꿈을 꾸었을까?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다.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 월선이 자신 어리둥절했다. 행이 어젯밤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왔다가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가심은? 급히 일어나 앉으며 옷매무새를 고친다. 설마 와실라고? 와심은 왔제. 내가 인형한테 매이 사는 몸도 아니겠고 재수 없이 집안 망해먹을 무당 딸년이 무신 소용고 법으로 만냈다 말가. 자식이 있어서 건물장을 쳐놨다 말가. 이민의 말이 하나도 안 그러구마. 독하게 마음을 먹으려 한다. 형님! 용이 돌아본다. 술 한잔 안 사줄랍니까? 잔방에 바람이 한 조가 밭둑길을 휘청휘청 지나서 다가온다. 형님한테 돈 없으면 내가 사지요. 내가 내지? 둘은 나란히 마을 길을 내려간다. 어디 가시는 길인가 본데? 뭐 바쁠 거 없다. 해는 아직 중천에 있으니께. 멀리 타장마당 쪽을 바라보며 걷는 용의의 누르게한 살갗과 눈 언저리의 잔주름이 피곤해 보인다. 풀발이 선 굵은 모시올 중치막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고 꼬질꼬질 낡은 가끈이 조금씩 흔들린다. 동네서는 나만 보면 똥 묻은 개같이 피하는데 형님은 함께 술을 마시도 되겠소? 흥 하고 용이 웃는다.
이놈의 세상, 그만 싹 씻가사버리시면 좋겠소. 이래가지고는 동네에 즐기 살지도 못할 끼요. 윤보 형님은 훨훨 떠나시니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떠나기는 노상 떠나니께 곧 돌아오겠지. 약다 약다 했더니 이 팽이 형 참말로 약십디다. 두만이를 서울 보낸 일은 잘한 짓이지. 아이가 신실하니께. 나도 괭이자로 집어던지고 진작 목소리나 배웠더라면 이리 썩는 꼴 보고 사느니. 어차피 눈밖에 난 사람들은 무신 수로든지 당하기는 당할 끼구마. 세상 돌아가는 형세가 서울 그 양반한테 유리하다 카든가. 김문장 말씀으로는 외놈들하고 한당이니께 외놈들이 득세함은 자연히. 목을 쳐 지길 놈들, 나라 은공은 저 이놈들이 더 받아심소. 어느 세상이고 그런갑더마. 악문은 많이 묵은 놈이 더하더라고. 벌써 처서가 지났다고 덤불미치 훤하네. 그러고는 주말까지 가는 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어서 오시오. 오래간만에 보겠구만이라오. 영산댁은 각별히 반가워한다. 와 이리 텅 비었소? 오늘이 백중 아니더라고. 백중이면 백중이지. 남정네들이 절에 간 것도 아닐 낀데. 절에는 안 갔겠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술 빚어놓고 놀 낀게로. 무신 발자가 좋아서 한두 집은 그런 집이 있겠지요. 팽일이라도 매일 반이제 동네 사람 믿고 이 장사 하겠어라오? 그러면 누굴 믿고 장사한단 말이오? 누가 세전 받으러 오나? 오지기도 엄살 떨어 쌓는다. 화낼 일도 아니건만 한쪽은 화를 낸다. 네, 이 서방 무정하다는 건 진작부터 말고 있었지라오. 사람이 그러면은 못 쓴다. 불쌍한 월손이 생각도 좀 못이요. 희미하게 남아있던 웃음기가 용의 얼굴에서 싹 가셔진다. 동네가 시끄럽기 깔진을 신고 댕기는 사람이야. 떡방 같은 아들 낳아 신께로 그렇다 하겄소만 자식도 없는 월선이 왜 안 서럽을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주소. 발등에 불 떨어지는가? 애쏘? 한조에게 술을 떠준 뒤 태인하기를 잘못 태인하 그렇지. 노류장화도 아니겠고 남의 말할 거는 아니겠지요만 이 서방 아니더면 죽자사자 하는 사내들도 있었다던데 진작 팔자 고치고 살지 않았간디? 벌겋게 상기되었던 용의 얼굴은 다시 파랗게 변한다. 전에는 안 그렇더만은 와 그리 말이 많아졌소? 한조 말에. 금매 나이 타신 개비여. 이내 처지가. 아 금매 그런께로 동정심도 있었던 게라오? 말을 꺼내기는 했으나 용의 기색이 험악하여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 제가 금 사정이 신께 사람이 어찌 할 말 다하고 사는고? 씹어뱉은 뇌이고 용이는 술사발을 덥석 잡더니 벌컥벌컥 들이켠다. 술꾼을 쫓을라고 일어나 와그라요. 한 조말이 끝나기도 전에 술사발을 술판 위에 놓고 옆점 몇 푼도 놓고 용이 일어섰다. 나 먼지 가네. 하기가 바쁘게 휑하니 주막을 나가버린다. 남정네가 더분더분한 데가 없고 속도 좁다. 웃어 넘기면 될 일 아닌 게비여? 웃어 넘길 수 없이니께 안 그렇소. 성내고 간 거는 아닐 끼니께 씹어 싸지 마소. 아 말이야 바로 허지. 강정댁이라면 모를까. 이민애한테 비하면 월선이는 청백 같은 제 집 아니란가? 내사 월선이하고는 사돈의 팔촌도 안 되지만은 이민애 까불랑 거리 쌓는 게 하 가소로 봐서. 그건 그렇고 삼수놈 얘기 들었지라오? 삼수놈 얘기라면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오. 삼수놈이 봉기딸 둘이를 돌락했다가 혼짝난 얘기는 모르는 게비여? 그런께로 그저께 붓들이란 그놈 아들이 와서 허는 소리를 나도 들었는디? 봉기나 삼수나 다 아장부 비장부 아니더라고? 그런께로 여간 재미있어야제? 봉기 그 사람도 좀 음흥스럽간디? 곰이제 곰? 영산댁이 하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서 조종구가 신부 하인배대를 데리고 온 다음부터 삼수의 콧김은 숙어졌다는 것이다. 쓸 만큼 써먹었고 자기 공이 대단한 것처럼 자칫 버릇없이 구는 삼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데다 사모리 누구 시인지도 모를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더욱 삼수를 사모리에게 밀어붙이며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시 위인이 사악한 데다 푼 수 없는 특심이 있어서 봉기한테 깔아놓은 미천, 미천이래야 흉년 때 남보다 곡식말이나 더 간것하고 조중구에게 좋게 말하여 문전답을 붙이게 한 것 등이지만 최참판댁에서 자기 처지가 떳떳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깊은 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장리비지라도 받아내려는 심정으로 두리를 내놓으라 엉기엉기 덤비었던 모양이라는 것이다. 3월이 낳은 아이가 그 어른 시종자임이 틀림없다 했고 최참판댁 살림을 그 양반이 뺏는 데는 공이 제일 크다는 말도 네 입으로 했으니 내 물어볼라 놈아. 듣기로는 아 서울서 온 그 지 서방인가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께 딴판이더마. 그럭그럼 봉기가 말했다는 거 아니겠소? 되게 당했지라오. 그 늙은 공 같은 봉기가 벌써부터 지 서방인가 뭔가 하는 작자한테 온갖 정성을 왜 그 하만댁 목 매달은 줄까지 갖다 줌시로 푹 삶아서 제 편역을 만들어 신께로 집안 형편은 다 알만치 알아서 큰소리 탕탕 친 거 아니겠소? 삼수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뒷맛이 썼을 것이요이. 흥, 호랭이 잡아먹는 담비가 있다 카더만은. 그러면 삼수가 호랭이란가? 곧 출세했구만이라오. 호랭이는 무슨 호랭이? 말이 그렇다는 기지. 살쾡이도 못될 놈. 사람이란 제 분수를 지키고 내일 어찌 될 값이라도 고든 길을 가야. 우리 집에 술 처먹으러 올 적마다 삼수놈 얼굴을 빤히 쳐다보곤 했는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남은 팀 없을 짓을 하면 옳은 죽은 못이여. 세월이 볼을 감는 법이여.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참말로 세월이 볼을 감는다면 천년이라도 기다리겠소. 그런다고 뭐 착한 사람이 고생 안 온다 할 수는 없지. 그것은 전생의 죄 아니까. 그래도 제 마음만 청백 같으면 무서울 기는 없을 끼고 마음도 편할 끼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편할 끼라 그 말이요? 수풀에 앉은 세면치로 마음이 안 편한 사람도 있을 끼고 편한 사람도 있을 끼지만은 업벌을 받을 적에도 마음이 편할까? 월선이 집 앞까지 왔을 때 해는 떨어지려 했다. 둥근 선을 그은 조가지붕 위에 까치가 앉아 있었다. 반쯤 열려있는 판자 삽작을 떠밀며 용이 마당에 들어섰다. 아줌이 없소. 절에 갔소. 하며 용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제풀에 무안했던지 저녁에는 올기요. 하며 천석이는 조물의 기대를 몰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마루 끝에 가서 걸터앉은 용이는 허리를 구부리고 신발을 내려다본다. 월선이를 잡아두었던 기 옳았던 일일까? 눈을 감는다.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나이 탓일까? 홍이가 커가는 때문일까? 홍이 커가는 때문일까 했으나 그는 아들의 장래를 꿈꾸어 본다거나 기대를 걸어본 일은 별로 없었다. 농사꾼 자식이면 농사꾼 될 밖에 없다는 막연한 체념 비슷한 생각은 했었다. 월선이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기고 나 역시 그렇게밖에 무신심이 있다 말고 내 나이 이제는 40이다. 감았던 눈을 뜨고 허리를 구부린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린다. 불에 단 쇠를 두 손으로 꽉 쥐는 것 같은 아픔, 가시덤불 속에 몸을 굴리고 싶었던 안타까움, 푸른 눈동자 속에 일렁이던 정염은 참으로 찬란한 휘열이 아니었던가. 용이는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봄볕 따스한 장다리 밭에 보송보송 핀 노란 꽃이파리 위를 노랑나비가 나풀거리는 것 같았던 화사한 젊은 날, 아니 어린 날 월선이를 못 잊어 울었던 소녀는 장가를 들었고 꽃샘 바람이 불던 이른 봄, 할미꽃을 꺾어왔던 단방 치마의 어린 새댁을 연민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어진 젊은이는 가끔 우스갯소리도 했고 명주수건에 장구를 메고 매물돌면서 인생의 허물을 부드럽게 오르만지기도 했었다. 월선이 돌아왔을 적에 수줍고 염치 바르고 도덕심이 굳었던 30의 사나이는
그러나 보송보송 핀 노란 꽃잎 아래에 나풀거리던 나비는 될 수 없었다. 벌겋게 단 무새를 잡듯이 그 아픔은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월선이 다시 종적을 감춘 후 줄이 끊겨 허공에 뜬 연처럼 이태의 세월을 보내었고 그런 뒤에 강정댁과 이민의 두 여자에게 향한 욕정의 광풍은 용의로 하여금 지옥의 밑바닥을 보게 했다. 강정댁이 죽고 이민에는 홍의를 낳았고 액병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죽음을 보았고 흉년을 겪었다. 그러나 고난에 이지러진 산에는 숙명처럼 나타난 월선이 앞에 다시 섰던 것이다. 마디마디에 못이 박힌 커다란 손, 흰 머리칼이 생기기 시작한 상투, 힘없이 늘어난 살가죽 이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나 사내로서의 자존심은 갈등을 몰고 오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것마저 희미해지고 말았다. 생활의 무게를 떠밀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피곤한 그에게 아들 홍이는 따스한 빛이었다. 하얀 무명 저고리에 갈매빛으로 물들인 무명 바지를 입은 홍이가 이민에는 남의 아이들같이 아무렇게나 옷을 입히는 법이 없었다. 밤을 지새가면서 푸세를 하고 바느질을 하여 홍이는 그에게 자식 이상의 뜻을 가진다. 마치 수호신과도 같은. 방글에 웃으며 아비를 쳐다볼 때 용이는 저도 모르게 눈길을 모으며 미소한다. 느긋한 봄날 아지랑이 같은 평화스러움을 느낀다. 저놈을 월선이가 낳았더라면 죽은 그 사람이 낳았거나 하다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이민의 모습을 피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이 녀끝이 무심할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고 남의 신하 받아서 낳은 거면치로? 이민에는 자기에게 무심한 용의 태도를 아이를 앞세워 분념하기도 했다. 한 집에서 한 이부자리 속에 지낸 것도 벌써 4년이 지나갔다. 직넝굴같이 줄기찬 생활력과 물가의 자풀같이 무성한 생명력을 지닌 이민에 식욕과 무력과 성욕이 터질 듯 팽팽한 살가죽에 넘쳐 흐르듯 왕성한 이민에는 대지에 깊이 뿌리 박은 여자, 풍요한 생산의 터전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는 접을 붙여주지 않는 꽃나무, 무정란을 품은 슬픈 새다. 용이는 흥의를 다 얻은 뒤 다시 자식을 바라지 않았다. 어찌 그러요? 없는 놈이 자식 많아 뭐하게? 대꾸는 그 이상을 넘지 않았고 이민에는 옛날 칠성이한테서처럼 아깝거리거나 투정하고 군소리하지는 못했다. 동네 소문이 쫙에 깔린 당해의 경위를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민애가 생각 끝에 꾸며낸 연극 같은 것이었다. 아니 저항이요 자위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당해는 명주 한필이 둔갑한 것이다. 염치를 무릅쓰고 동냥하다시피 뽕을 얻어다 누에를 쳤고 짬짬이 짜서 농 밑에 넣어둔 명주 두 필은 관연에 가는 이미 혼수였다. 그 명주 한 필을 꺼내었다. 설장을 보러 가는 용이에게 주저주저하다가 팔아서 깔진 한 킬에 사다 주소. 명주 한 필 팔아서 깔진 사작함은 두 냥쯤은 남을기요. 그러고 오래 신 거로 너무 야하지 않는 거로 사소. 했다. 용이는 명주 두 필이 이미 혼수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는 이미 몫으로 장만하는 줄 알았다. 살인죄인의 딸로서 의부다비 밑에 자라는 이미 저지를 가슴 아파하는 어미 마음을 측은하게 여긴 용인은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민에는 따로 생각이 있었다. 결국 이미에게 줄 신발이지만 자줏빛의 유록색 전을 두른 예쁜 당해를 사왔을 때 나 평생 깔진이라고는 신어본 일이 없소. 입은 설에 내가 좀 신다가 이미 줄라요. 용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식을 낳으시니 할 수 없어서 그러하면 꾸중물 같은 제 집을 누가 데리고 살기라고. 하모 백정놈한테도 치매를 거둔 제 집 아니가. 그래도 이 서방이 어지니께 그렇지 다른 남정네 겉에 봐라. 자식 뺏으면 고만하니가. 지가 어디 가서 뭐라고 발병할 기든고. 대꾸 살기는 살아도 무신 정이 있겄나? 제사 때는 몇 쌍도 안 들린다 카대. 안 그래도 종이사 벌써 다른데 홈싹 쏟아놨는데. 그래도 감지덕지 해야지. 집에 들이 안 치놓은 것만 해도 지 주제에 피둥피둥 살이 쪄서 무신 요조 숙녀라고
지랄 떨어 쌓는 거 참말로 눈이 씌어 못 보겠더라. 이웃 아낙들의 뒷공론을 이민애는 알고 있었다. 자, 보아라. 너거들 팔자치리한 년들, 나를 없이 여기더라마는 내 너희 년들을 부러워하는 줄 알았더냐? 너희 년들 중에 서방이 깔진까지 사다 준 년 하나만 있으면 어디 그 깔진 구경이나 좀 하자. 10분 거동으로 그런 말을 나타내며 이민애는 정월 초 이튿날부터 당회를 신고 이 집 저 집을 시위하고 다녔던 것이다. 과연 마을 안에서는 이견이 들끓었다. 이민애가 노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농사꾼의 제 집이 깔지는 무슨 놈이 깔진고? 신고 나서는 연도 그렇지만은 사다 준 이 서방도 미쳤지? 욕을 했으나 멸시가 아닌 선망이었고, 전사는 어찌 되었든 오래 함께 사니께 정이 드나 부제? 제 집 사내란 그런 긴가? 홍이놈이 애비 애미 근원을 붙이 주었는갑다. 머시마가 좀 좋아야지. 나무 자식이라도 안아보고 접은데. 어느덧 이민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마을 아낙들 자신도 깨닫지 못했다. 절에 갔는데 곧 돌아올 깁니다. 백중 날이라고 제 지내로 가시니께요. 방에 들어가시소. 용이는 천석어미 목소리에 쫓기듯 집세기를 벗고 마루에 오른다. 방문을 열고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간다. 빈방 기운이 썰렁하게 코가에 와서 닿는 것 같다. 갓을 벗어 걸고 중치막도 벗어놓고 용이는 피곤해진 몸을 들어 눕힌다. 방바닥의 냉기가 땀에 젖은 살갗에 쩍 둘러붙는 것 같다. 이상하다. 뜬금없이 서방님 얼굴이 어째 보일까? 최치수가 죽은 뒤 두 서너 번인가 꿈에 본 일이 있었다. 꿈에서 만난 최치수는 그럴 때마다 죽을 무렵의 모습이 아닌 어린 시절의 소년으로 나타났다. 한 번은 11살 때 마마로 죽은 누이 서분이와 함께 놀던 모습이었고, 한 번은 조그마한 계집아이 월선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었다. 꿈이 깨었을 때 용이는 죽을 무렵의 최치수 얼굴을 떠올려보려 했으나 희미하여 구름 잡는 듯 종래 또렷이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러던 최치수가 벼랑간 눈앞에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불그스름하고 얄팍한 입술, 쏘는 듯 강한 눈동자, 도드라져서 모가난 광골과 날카로운 콧날, 창백한 낯빛, 모두가 생시 그대로의 얼굴이었다. 밖에서 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서가비가 돌아온 모양이다. 강가에 나가 나룻배, 장배 혹은 뗏목이 들어올 때 짐꾼이를 하는 천서가비는 꽁하는 성미여서 방세 없는 석가사리가 미안하여 그랬던지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돌아오면서도 월선이와 마주치기를 피해왔는데 용이 오는 날이면 더욱더 조심스러워져서 인사는커녕 쥐죽은 듯 방 속에서 말이 없는 사내였다. 천석어미가 제 남편을 보고 용이 왔다는 귓속말을 한 모양이다. 불도 안 켜고 오기는 올긴데 저문해요. 문 밖에서 천석어미가 말을 걸었다. 용이는 일어나서 등잔에 불을 붙인다. 우리 집에서 저녁은 했는데 어쩔랍니까? 괜찮소? 저 천석이 있지요? 야, 저녁보다 미안하지만은 술을 좀. 그러지요. 천석아, 야? 하고 천석이 뛰어나왔다. 용이는 아이에게 네 술 좀 받아올래? 한 대만.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꺼내어준다. 용이는 한 대의 술을 다 마셨다. 그리고 술상을 밀어붙인 채 잠이 들었다. 깜빡 잠이 들었구나.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찌된 일 있고? 안 돌아왔는가 배? 속이 쓰리다. 우찌 썰렁하구마. 뜬금없이 서방님이 우찌 보이실까? 그것은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다. 지수의 조모 조씨가 살아있을 무렵이다. 최참판댁에서는 가을 굿이 벌어지고 있었다. 구슬나는 무당은 월선내였고 용이 어미도 와서 최참판댁 뒷일을 보살펴주고 있었다. 어미를 따라온 머스매와 계집아이 그리고 치수는 시끄러운 집안에서 빠져나와 뒷산으로 올라갔다. 단풍이 한창인 산은 아름다웠다. 치수는 언젠가 산에서 벌통을 본 일이 있다면서 그것을 찾으러 가자 했다. 지금쯤 꿀이 많아졌을 거야. 계집아이는 하하하 하고 숨을 가쁘게 쉬며 따라왔다. 용이는 계집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치수가 화를 내면 어쩌랴 두려운 생각이 들어 못 본 척하고 느릿느릿 산길을 올라갔다.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예, 도련님. 쉿! 벼랑간 치수는 입술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어낸 나무 밑둥에 우미도다 여름 내 자라서 너블너블 이파리가 부러진 오리나무를 손가락질해 보였다. 꽝이다. 머리는 이파리 속에 숨기고 감청색으로 반들거리는 꼬리와 갈색, 녹색의 윤이 흐르는 몸뚱이는 드러내놓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저놈을 잡을 테야. 치수는 소곤거리며 두 팔을 벌리고 살며시 발을 떼어놓았다. 얼굴을 빨갛게 상기시키며 계집아이는 꽁에 있는 것도 모르고 치수의 거동이 수상하여 그 모습에 눈을 팔고 다가오다가 그만 돌뿌리에 채어 넘어졌다. 그와 동시에 재빨리 키기 시작한 꽁은 푸드득 날아올랐다. 이 계집애 죽여버릴 테야. 치수는 악을 쓰며 엉겹결에 일어선 계집아이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가슴을 쥐어박았다. 계집아이는 다시 뒤로 나자빠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도련님! 용인은 울면서 치수의 팔을 잡았다. 이놈아! 넌 뭐야? 왜 울어? 이번에는 용이 가슴을 쥐어박았다. 용이는 우는 대신 하하 하고 웃었다. 상놈이 웃지 양반을 때릴겠고. 타이던 어미 말을 분하게 여긴 용이였었는데 계집아이 대신 맞는 것이 기분 좋았다. 이게 미쳤어? 연신 쥐어박다가 치수는 맥이 풀렸던지 혼자 휑하니 산을 내려갔다. 용이는 땅바닥에 퍼질러 앉은 계집아이를 일으켜 세워 치마에 붙은 마른 나뭇잎을 털어주고 업었다. 계집아이의 무게는 가뿐했다. 아마 그때 월선이는 7살쯤 되었을 것이다. 용이는 꿈을 꾸듯 어린 날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이 서방이 아니더면 죽자사자 허는 사내들도 있었다던디. 진작 팔자 고치고 살지 않았간디. 영산댁의 말이 돌팔매처럼 의식 속에 뛰어들었다. 간밤에 안 돌아왔구나. 절에서 잤겠지? 나가 와 이러지? 이게 무슨 짓인고 모르겠네. 회개망측한 망상이 밀려온다. 강한 욕망의 핏줄을 흔들며 달겨든다. 질투, 의심, 사랑과 미움이 목을 눌러 죽여버리고 싶은 강포한 힘이 용인은 배아래 하는 사람처럼 방안을 헤맨다. 월선이는 해돋기 전에 돌아왔다. 우찌 오시소? 어디서 잤노? 절에서 잤소. 어쩐지 맴이 쉬어서 날이 새기도 전에 절을 나섰더만은. 수줍고 기쁨에 넘치는 미소, 눈과 눈이 마주쳐서 떨어지질 않는다. 언제까지 니는 이리 덩신으로 살 것까? 용인은 스스럽게 여자를 가슴에 안았다. 아무래도 나는 니 없이는 못 살긴갑다. 병수는 늘 생각하는데 귀청이 윙윙 울리도록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싫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어머니 홍씨의 악쓰는 목청을 들으면 전신이 오그라들듯 무섭고 괴로웠는데 그보다 시끄러운 매미 소리는 왜 싫지 않을까 하고 절에서는 안거라 해서 여름철에 탁발을 하지 않고 중들은 수도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벌레들은 여름철에 성하기 때문에 모르게 밟아 죽이는 일이 허다함으로 살생계를 범할까봐 중들은 나돌아 다니지를 않고 하안고를 한다는 것이다. 길상이 한 말이었다. 길상이는 항상 무뚝뚝하게 병수를 대했다. 어떤 때는 미움이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은 높은 마루를 오르질 못하여 병수가 버둥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안아 올려준 일이 있었다. 길상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슬프고 따스한 것 같은 빛이 서려 있었지만 그 후 다시 무뚝뚝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병수는 길상이 좋았다. 이슬만 먹고 사는 죄 없는 벌레니까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싸우지도 않지. 그리고 여름이 가면 죽는 슬픈 신세니까 말이야. 매미가 울음을 뚝 그쳤다. 다시 책을 읽으려 하는데 이번에는 이초시에 드렁드렁 코 고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병수는 푸 하고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깥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덩어리를 이룬 새하얀 구름 뭉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큰 기침하는 것, 허우대 좋은 것, 게을러 빠진 것과 낮잠을 즐기는 버릇 이외 이렇다 할 특징이라고는 없는 이초시는 병수의 글 선생이다. 대체로 신체적 불구자는 성한 사람들보다 감각이 예민하다고 한다. 천질인지 혹은 다만 병적 체구 탓인지 병수는 감수성이 빨랐다. 직감은 정확했고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특질을 파악한다. 단순히 선악의 기준에서 판단한다기보다 사람들 성격의 빛깔이랄까 분위기랄까 의식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지극히 탐미적인 요소를 띤 느낌 같은 것이랄까 시원찮은 선생이었으나 이초 씨한테 수학을 배우고 통감을 떼고 사설을 배우면서 도덕률에 의한 가치를 인간 행위의 존엄성을 헤아리는 의지를 지각하게 되었다. 서인은 문기둥에 한 손을 짚고 병수 쪽을 향해 서 있다. 가엾은 서희. 하늘의 선녀라고 저렇게 어여쁘게 생겼을까? 병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내 이 병신만 아니더라면 이 세상 끝까지 너를 따라가겠다. 내 이 병신만 아니더라면 너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야. 가엾은 서희. 너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리? 눈물에 흐려 서희 모습이 물감처럼 번전한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 집도 살림도 땅도 모두 서인의 건데 우린 비렁뱅인데 말이야. 도련님! 용수철과 질투면서 돌아섰다. 노기에 찬 길상의 눈이 쏘아보고 있었다. 거기서 뭘 하시오? 도련님! 평소 준수했던 모습이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낸다. 살기보다 무서운 모멸의 웃음이다. 수구리 꽁 잡아먹는다 카더만은? 병신 육갑한다 카더마니는 흥! 그 말이 조금도 그러잖구마. 꿈도 꾸지 마시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고 물어보시오. 될 법이나 한 일이오? 꿈에도. 그렇소.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소. 천지 개벽이 있어도 우리 애기씨는 안 될기요. 하는데 길상의 얼굴은 입술빛까지 하얗게 질린다. 꿈에도 그런 생각은... 나는 서희가 불쌍했을 뿐이야. 꿈에도. 아, 아버님이 굳이 혼인하시겠다면 나는 죽어버릴 테야. 길상의 눈이 차츰 가늘게 좁혀진다. 도련님? 정말로 그리 생각하시오? 정말이야. 정녕 그렇소? 정녕. 그러면 와 이런 짓을 하시오? 너무 이뻐서. 죽어버릴 테야. 맹세하겠어. 나는 죽어버릴 테야.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난 그걸 알아. 어째 길상이는 그걸 몰라주니? 알겠소. 난 말이야. 누이 동생이 얘 예뻐서 말이야. 알겠소. 길상아. 예. 내 이 수치스런 짓 아무 얘기도 말 안 하겠지? 예. 입 밖에 내지 않 것입니다. 병수는 흐느껴 온다. 울음은 격렬해져서 경기 들린 아이처럼 전신을 떤다. 길상은 병수를 번쩍 안아 올리더니 대숲을 빠져나간다. 김서방댁은 담장에 세워놓은 문짝을 손가락으로 톡톡 퉁겨본다. 다 말랐소? 봉순이 뒤에서 물었다. 응, 햇볕이 좋아서 금시 탕글탕글 말랐다. 그럼은 가져가서 문을 닫시다. 그럴까? 오늘이 7월 22일인가? 야, 8월에 문을 바르면 도둑이 든다카니께 아따, 금년에는 늦기까지 매미도 울어 쌌는다. 8월에 문을 바르면 정말 도둑이 드요? 그거사 뭐 예적부터 내려온 말이고 밖에서 이 거궁한 집에 무슨 도둑이 들까마는 집안 도둑이 더 무서운 기라. 그게 무슨 말이오? 말이 그렇다는 기지. 흥! 집안 도둑이사 벌써 들으시니께. 김서방댁과 봉순이는 오래간만에 의견이 일치되어 서로 마주보며 쓰디쓴 웃음을 띈다. 그렁저렁 추석이 오고 남은 금년 안에도 가는데 빌어먹을. 이래서 우찌 살긴지 내사 통 모르겄다. 이래가지고는 못 산다. 못 살아. 서울서 온 그 연놈들. 촌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모양이라. 시끄럽소. 김서방댁은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알다가도 모르고 싶디다. 봉순이 한마디 쏘아준다. 사람 잡네? 내가 언지? 언지나 마나 늘 그러나요? 애매한 소리 하지 마라.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더라고. 어찌 내가 거기 가서 저 말 할 것고? 네가 그럴성 싶어서 그러는 기지? 요새사 뭐 길상이놈도 서울서 온 오기년하고 친하더마. 듣기 싫소. 하참 그럴기다. 듣기 싫을기다. 하하. 니도 시집갈 나이 되신께. 내 걱정하지 말고 남이 시집 보낼 생각이나 하소. 찾는 사람이 이씨야 보내제. 이자 그만 씨부리고 문이나 달아주소. 봉순이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른다. 걱정 마라. 내가 네 맘 떠보니라고. 머시마가 헌 헌장부요. 관우껏이 생기시니 가시나들이 딸른기는 이치가 그리 돼 있는기고 그래도 우리 길상이사 넘어갈 성미가 아닌께. 제자는 소리도 했쌓는다. 눈을 흘겼으나 봉순이의 말투는 한결 누그러졌다. 하여간에 서울서 온 그 연놈들은 우리 같은 촌사람은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모양인데 생각해보면 주제넘는 년들 아니가? 아 그래 봉순이 니나 내나 어디 이 집의 종년이더란 말가? 내사 본시부터 농사꾼 딸이었고 죽은 우리 김서방만 해도 옛날 윤찬판댁의 시종이기는 하지만 그댁이 천주학을 해서 종문서를 없이 해주었으며 면천한 지는 3, 40년 전이고 니는 그 내력을 잘 모를기다마는 그댁 어른이 돌아가신 마님의 친정 아버님인데 우리 김서방이 그 어른을 업고 밤길을 도주해가지고 이곳까지 왔으니께 말을 하자면 마님한테는 은인인기라. 그리 그리해서 김서방이 이댁 살림을 모두 두량하게 됐는데 수십 년을 빼빠지게 일을 보아온 것아 천하가 다 아는 일이제. 기치찰 일이다. 마님만 살아 계셨으면 우리가 이천대를 받고 살기든가. 내가 문딩인가? 아내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안 하나. 멋이 우뚝 감시로 숙만 찔찔 봄서. 옛말에 나라온돌이 본돌 친닥하고 계기 주인 노릇 한닥하더라마는 서울서 온 그 연놈들은 물도 씻어가지고 먹는가 나를 짜잔탁 하더라나. 그뿐이면 또 좋게 내 말 좀 들어보라모. 내가 꼬리사 이렇다마는 내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는 남에는 속인 일이 한 분이라도 있어심은 참말이제 안고 못 일어날 게다. 바늘 하나 기신 일이 없구마. 헌데 그 연놈들이 내가 요전분에 깨 한 대빡 장에 가서 팔고 온 거를 알고 안에서 보내간 줄 생각는 모양이라. 세상에 그런 벼락 맞을 연놈들이 어디 있겠노? 서울서는 모두 도둑질하는 것만 보고 살았던가? 김서방 댁은 홍씨 험담에 기승을 부리는 것이었다. 이때 3월이 시쩍시쩍 걸어 들어왔다. 3월아, 야, 네 얼굴이 와 그렇노? 뭐가 웃었소? 숙련묵은 뿔쩍이겄다. 그래 젖은 잘 나오나? 잘 나기는 안밥 먹소. 먼산을 바라보며 되는 대로 대꾸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서방 댁은 새로운 말상대가 생긴 것이 신이 나는 모양으로 또다시 짓거리기를 시작한다. 김서방 댁, 해가 져야 문 닫기요? 사머리를 멸시하기 위해 마루에 뻗치고 앉았던 봉순이 기다리다 못해 팩 소리를 질렀다. 나 김서방 댁 거치 말 많은 사람 처음 봤소. 아따 지랄 그만하고 자 문이나 달자. 책을 읽곤 또 있던 서희가 일어섰다. 다 말랐느냐? 예. 애기씨 왜 그러느냐? 저기 저 장롱 말입니다. 서희가 돌아본다. 본신 농발이 있어실긴데. 순간 서희의 낯빛이 살짝 변한다. 와 막대기로 고이 나실까요? 전부터 그랬십니까? 봉순이도 김서방 댁 어깨 넘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쓸데없는 걱정하는군. 소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떠밀어내듯 엄격했으나 왠지 당황해지는 기색이 있다. 참 나는 여태 그것도 몰랐네요. 봉순이 말이다. 김서방 댁은 농발이 있었을긴데 농발을 웃자고 농을 뱅신 만들었을까? 나머지 문이나 달아. 예. 그래도 저 좋은 농에 농발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소목꾼 불러다가 맞추도록 하시소. 왜 이리 시끄러우냐?
내가 할 터이니 참견 말어. 서희는 화를 낸다. 작은 방의 문까지 다 끼워놓고 손을 씻으면서 김서방댁은 중얼거렸다. 그 농은 별당아씨 혼인 때 마친 건데 얼마나 좋은 농이라고? 언제부터 농발이 없어지실까? 모르겠소.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살림이 콩가리가 됐지. 집안이 망할락함은. 하기사 농발 하나가 그리 대단하겄노? 봉순아! 길상에 부르는 소리가 담장 밖에서 들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다.